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스트롯에 송가인씨와 함께 출연했던 가수 강자민씨가 송가인씨의 선한 인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5일 유튜브 연애 뒤통령 이진호에 가수 강자민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강자민씨는 송가인씨를 만나 느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진호씨가 송가인씨의 인성에 관해 묻자 강자민씨는 처음 연습실에서 만났을 때 완전 신인이었던 나를 기억해주고 먼저 잘 챙겨주었다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다른 행사에서 마주쳤던 사이였는데요. 이어 가인 언니가 우승할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강자민씨는 연습실에서 목 푸는 걸 보고 차원이 다르단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실력이었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강자민씨는 미스트롯 가수들 간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 언니는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여전히 카톡도 잘 주고받는다 라고 말하며 송가인씨의 남다른 선한 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크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송가인씨의 정규 2집 앨범 몽이 정말 역대급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위 싹쓸이도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송가인씨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몽은 각종 음반 사이트를 통해 지난 26일 오후 6시에 베일을 벗은 가운데 트로트 퀸 송가인씨의 새 앨범이 최고의 명반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다시 한번 트로트계 새 역사를 썼다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타이틀곡 중 하나인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는 현재 방송 중인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선공개가 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곡이기도 한데요. 원곡은 90년대 레트로풍 댄스곡을 연상시키는 멜로디컬한 선율에 원곡자 송가인씨의 풍부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거기에 디스코 버전과 아카펠라 버전까지 더해 중장년층만 소비한다는 인식이 박힌 트로트 장르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국민가요 또는 대한민국 대표 장르라는 또 하나의 장르를 개척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트로트가 될 것이라는 호평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에 2020년을 떠나보내고 행복하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자라는 의미가 더욱 이 시기에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곡이라며 뜨거운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씨 측은 타이틀곡 꿈에 송가인씨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는데요. 꿈의 의미는 2020년 불현듯 찾아온 악몽은 한낱 꿈일 뿐 온 국민이 합일로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밝은 미래를 맞이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라고 알려왔습니다. 특히 더블 타이틀곡인 꿈의 가사가 시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가사 속 님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 그저 흘려보낸 소중한 일상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지금의 악몽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렴구의 썩을 놈은 우리의 일상을 헤집어 놓은 악몽을 말하며 망자를 보낼 때 부르는 상여 소리인 아이고 아이고를 노래하며 이 악몽 같은 현실아 잘 가라, 멀리 안 나갈 테니 어여 가라 라고 말하며 풍자의 의미 또한 담고 있다고 합니다. 더하여 노래에서 반복되는 에헤라디아에는 현실을 신명나게 이겨보자는 염원도 담겨있는데요. 정규 2집 몽은 2020년 올 한해 위드 코로나라는 악몽을 견뎌온 팬들을 위로하고 함께 미래의 광명을 찾아 화서지몽을 꿈꾸자는 국민 비타민 송가인씨의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21일 정규 2집의 판매가 시작이 된 가운데 송가인씨의 팬덤 어게인의 공식 팬카페에는 연일 이번에도 10장 구매했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 송가인이기에 가능한 음반이다 등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송가인씨가 있게 해준 수록곡 또한 방탄소년단 아리아나 그란데 등과 함께 작업한 켄 루이스가 믹싱을 하며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을 통해 1절만 만나볼 수 있었던 곡들을 완곡으로 담아냈고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아냈다는 반응입니다. 팬들에게 받아온 지지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담아 지난 26일 약 13개월 만에 발매된 두 번째 정규 앨범 몽은 무려 총 21개의 트랙 리스트를 포함해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트로트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또 한 번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송가인씨의 정규 2집 몽은 송가인씨가 지금까지 가수로서 걸어온 길을 훑어볼 뿐만이 아니라 어지러운 2020년을 견딘 어게인과
국민을 위로하고 2020년을 앞두고 밝은 미래를 위한 송가인 씨의 희망과 바람을 노래하는 앨범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의 뜨거운 행보에 이어 동료 트롯 가수들의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숙행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동생 가인이 새 앨범 많은 사랑 주실 것 알지만 그래도 언니로서 노심초사 한 번 더 응원합니다. 송가인 파이팅! 내 동생 화이팅이다. 대박이어라 라며 응원을 전했는데요. 숙행씨의 애정 가득한 응원에 송가인씨는 언니가 최고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미애씨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나 멋진 동생 가인이의 새 앨범 몽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음원 사이트 캡처 사진을 올렸는데요. 정미애씨의 특급 응원에 감동한 송가인씨는 아이고 우리 언니 고마워요 라는 댓글을 달며 두 사람의 훈훈한 우정에 누리꾼들은 두 분 서로서로 응원해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몸조리 빨리 마치고 가인님과 함께 좋은 모습 보고 싶네요. 두 분 다 대박나세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안성훈씨 역시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인 누나의 이집 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곡 다 들어보세요. 역시 한과 흥이 모두 완벽한 보물 목소리 송가인, 몽, 안성훈, 안성댁이라는 글과 함께 또 두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안성훈씨가 송가인씨와 함께 찍은 훈훈한 투샷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진 속에서는 음원 사이트에서 송가인씨의 새 정규 2집 앨범에 좋아요를 누르고 음원을 스트리밍 중인 캡처 화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송가인씨는 역시 내 동생 너무 고마워이 라고 댓글을 달며 화답했습니다. 평소 끈끈한 친분을 자랑해온 두 사람의 이 같은 우정은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소식인데요. 송가인씨가 감사의 말을 팬들 어게인 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송가인씨는 지난 27일 개인 SNS를 통해 사랑하는 어게인 팬분들이 준비해주신 생일 파티상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2월 26일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게재가 된 사진 속에서는 케이크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인증샷을 찍고 있는 모습과 촛불을 불고 있는 송가인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송가인씨의 생일이었죠. 특히 그녀의 밝은 미소는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아님의 댓글인데요. 저도 송가인님 2집 앨범과 자서전 가인이어라 구입했습니다. 자서전은 어제 받았고 앨범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곡 대박 예감입니다. 송가인님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신곡 이미 대박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거의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발발이 아지매님의 댓글인데요. 이번 2집 앨범 대박입니다. 모든 곡이 너무 좋아요. 울 가인님 사랑합니다. 돌곰TV 짱짱짱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김옥선님의 댓글입니다. 역시 명불허전 넘사벽 국민가수 명품가수 송가인은 사랑이어라 신곡 외 18곡 멜론 차트 진입 순위 상승 중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죠. 자 이어서 원정래님의 댓글인데요. 이쁜 송가인이어라 항상 응원할게요. 신곡 노래 축하해요. 신곡 노래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좋다 좋아요. 이쁜 송가인이어라 동감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한민숙님의 댓글입니다. 가인님 앨범 대박나세요. 저는 호중님 팬이지만 의리 있는 가인님의 모습을 보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으로서 존경을 표하고 싶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